아까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결혼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결혼하셨으면 아무래도 그 남편 분들이 뭐 미인들이 나와도 좋다, 활동해도 좋다, 뭐 이런 협조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아이도 다 키워놨고, 네,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조금 저희도 꿈을 키울 수 있는데, 무언으로 응원을 좀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굴 어떻게 뭐 성형한 데는 없으신가요? 너무 하고 싶어요. 오늘 원장님하고 이따가 좀 상담을 디테일하게. 아니, 지금 좀. 보면 코도 오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쌍꺼풀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금 입술도 두툼하신데 정말 손댈 데가 없어요? 네. 어허, 그 정글이가 보실 때 그렇습니까? 여기 잘 안 보여. 제가 따로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5학년이 넘었거든요. 아, 벌써요? 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티 안 나게 손을 볼 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김수현 씨 코 지금 안 하신 거예요? 네. 한번 손을 한번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대단해. 잘 움직이시다. 네. 네. 지희정 씨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술은 아직 안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아까 성형외과 전문의 오셨다 그래서 너무 설레었어요.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코 하는데 얼마예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코 하는데 얼마일까요? 코가 잘 어울리려나 수술하면?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0부터 시작합니다. 코가. 근데 그게 콧구멍 하나예요? 콧구멍보다는 콧등. 아, 그럼 콧구멍 따로 해요? 그렇죠, 따로. 해요. 아, 붙는구나. 200 플러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보니까. 원장님, 오늘 우리, 네. 우리 박쌤이 또 토크쇼 나오셨으니까, 뭐 특별히 DC 안 들어갑니다. 아, 할인 DC요? 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 뭐, 그래요. 메시지 진짜 센스, 센스였습니다. 하고 싶은 부위가 일단 어디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코. 100만 원에 들어갑니다. 100만 원에 드시거든요. 코 이쁜데 왜요? 아, 지금 우리 지금 백승희 씨가 실장님 역할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실장님. 나 부근 얘기하다가, 다른 분도 어떠세요? 뭐 남편께서 뭐 특별히 협조를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반대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저는 남편이 좀 적극적으로. 아, 적극적으로? 좀 그 협조해주신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로지 막 부인만을 막 사랑하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처음부터 나가겠다 했을 때 그냥 나가라. 네, 나가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차로 데려다 주고. 이야, 대단하다. 결과가 좋으니까 부군께서 되게 좋아했겠네요. 네, 좋아했어요. 네. 네. 아, 그럼 이번에는 나 어디 고치고 싶어요, 뭐. 이거 하세요. 고치고 싶은 데는 없는데, 이제 좀 피부가 나이 먹으면서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여기 선배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피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피부도 관리를 해주나요? 피부 시술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떤 해결책에 의해서 도달하는 목표가 다 다르죠. 예를 들어. 좀 모공이 넓은 분들한테는 모공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얼굴에 좀 칙칙하거나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입은 분 같은 경우는 뭐 토닝, 레이저나 이런 걸 통해서 피부 톤을 밝게 하고 그리고 뭐 잔주름이 있을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기세포 시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형외 하다 보면 이제 또 의료사고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의료사고 당하면은 우리 변호사님 기억하십니까?